수입식 데칼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데칼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잠깐 보면은 이제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래요? 데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뽑은 건 습식 데칼이거든요. 예. 예, 습식이죠. 네. 습식이 돼가는 과정이고. 네네. 네. 오. 일단 습식 데칼 이게 제가 쓴 설명이 맞나 좀 확인해 주세요. 물에 접착제를 녹여서 붙이는 데칼이고요. 네. 그리고 물에 불리는 네. 방식으로. 네. 보통은 제품으로 나오는 건 보통 파란색 종이 위에 데칼이 인쇄되어 있는 것이 특징.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거는 지금 하얀색 종이긴 한데 보통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보통이 파란색 종이라는 네. 거. 그리고 특징이 좀 있다면 약간 위에 이제 보이죠. 네, 약간 데칼이 올라와 네. 있는 게 약간 보여요. 맞아요. 잉크가 인쇄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처럼 잉크만 인쇄되어 있다는 게 보이고요. 건식 데칼에 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아까 저희 모델링 올리게 대표님이 나오셔서 잠깐 알려주셨지만 판박이로 붙이는 듯한 네. 방식이고요.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붙일 장소에 긁어서 붙이는 이렇게 그렇죠. 내가 내 손등에 붙이면 여기 딱 붙여놓고 여기다 긁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건식 데칼이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맞아요. 한번 붙이고 나면 수정이 안 돼요. 이게 건식 데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네, 좀 팁 좀 주세요. 네. 엄마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에 보면 네. 화장품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네네. 그게 건식 데칼이에요. 그렇군요. 그거를 칼라이즈라고들 하는데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들 불러요, 이거.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 화장품에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 고급스럽게 막 은색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고급진. 거. 그게 그쵸? 이제 그런 건식 데칼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네. 마킹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했어요. 네. 제가 좀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또 홀실이라고 해서 음박실이 있죠. 그냥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고 예. 이제 보통 프라모델이나 그런 거 사면 반짝반짝하는 스티커 있잖아요. 그게 홀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게 그 고급스러운 이렇게 포장지. 포장지에 들어가는 원래 그 기술인데 그게 이제 데칼로 이제 응용이 된 거예요. 아, 응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업계에서는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마킹실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건담 프라모델이 많이 들어있죠? 예. 네, 마킹실. 초록색 종이 위에 투명한 스티커로 예, 예, 예. 글씨들이 인쇄되어 있는. 맞아요. 예, 예, 맞나요? 예. 이렇게 좀 데칼들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습식 데칼이거든요.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제가 또 설명을 좀 준비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아까. 그렇죠. 지금 코팅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코팅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유광 클리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네네네. 가장 찾기 쉽고 쓰기 쉬운 게 이 유광 클리어. 마감재 그게. 아닌가요? 네, 마감재. 그러니까 건담 만들고 광 번쩍번쩍 내고 싶을 때 그때 쓰는 유광 클리어입니다. 저기 메이커랑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건 이제 군재 거. 군재 거. 네. 미스터 합이. 보통 미스터 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회사가 군재 산유라는 회사여가지고 옛날 아저씨는 다 군재라고 부른 이유가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 IPP에서 IP가 아니라 S&P에서도 그게 나오고 아 국내 제품도 그렇죠 있고. 나오고 그러니까 유광 클리어라고 된 거는 뭐든 다 돼요 이게 그래서 그냥 마감재로 코팅을 하는 슈퍼 클리어 슈퍼 클리어 글로스 유광 글로스 예. 방테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예. 마감을 하는 건가요 위에 그냥 그러니까 무광 방광은 써봤더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냄새가 세요 냄새가 납니다 이거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뿌리시게요. 저희 죽어요. 저희 여기서 뿌리시라고요? 저희 죽어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그러면 일단 이거 뿌리는 거는 네, 요령만 좀 알려주시면 네. 뿌릴 때 대부분 다 보면 네. 바닥에 놓고 이렇게 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대부분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뿌리면 위에밖에 안 묻어요. 솔직히.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들고 뿌려야 하거든요. 들고. 들고서. 몇 번 흔들어야 되죠? 한 서너 번 정도? 아니요. 쓰기 전에 흔드는 거. 많이 흔들어야 되죠? 한 이 정도만 흔들어도 됩니다. 간단하게. 요즘 거는 괜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고, 흔들고, 뿌리고, 흔들고. 스냅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스냅. 방금 보여드린 스냅 보였습니까? 다시 한 번만 앞을 보고서 이게 한 번만 해주세요. 예전에 에어볼실 사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캔스프를 10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스냅이 장난이 아니세요. 이게 장난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전문 확실히 전문 이 강사시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죠.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널찍널찍하게 뿌리는 거고 나중에 천천히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손목 자체를 굉장히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아하.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들 많이 쓰세요. 이렇게 이 각도로. 네네네. 저 각도로 많이 쓰시는데. 약간 밑으로. 예. 네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밑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아, 세워서. 아, 약간 아, 내부에도 호스가 있으니까 호스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많이 쓴다 이거죠. 예. 아하. 내가 지금 키트에다 꿀팁이네. 뿌리고 싶다. 그러니까 꿀팁. 이런 꿀팁이네. 걸 지금 뿌리고 싶다 이럴 때 네네네네. 들고 뿌리면 손에 묻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걸 밑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아, 이렇게. 그냥 아, 예,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뿌리고. 아. 또 돌렸고 이렇게 또 뿌리고. 아하. 이렇게 뿌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캔스프레이로 오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캔스프레이로 할 때 보통 그러면은 스프레이 예. 부스를 많이 쓰시나요? 그냥 밖에서 많이 하셨나요? 제일 좋은 거는 스프레이 부스는 오히려 이렇게 분진이 많이 날리니까 안 좋아요. 역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환기가 되는 잘 되는 창고 야외도 안 돼요. 바람 때문에? 그렇죠. 아, 바람 때문에. 뿌리면 이게 갖다 다시 날아와 버린대요. 이렇게 아하, 나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쵸. 나가다 이렇게 그쵸. 나가요. 이게 스프레이 뿌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칙 뿌리면은 이게 보여요. 바다가 이렇게 가면 그쪽이 싹 보여요. 이게. 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환기가 제일 잘 되는 뭐 빈 공간이나 창고 이런 데서 얼른 뿌리고 다 열어서 이제 환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화장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화장실 발코니 이런 데 안 되고요. 어, 거기서 하면은 저기 엄마나 저기 사모님들한테 연락이 되죠.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요령은 알려주셨는데 완성된 네. 게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 네. 혹시나 몰라서 샘플을 지금 네. 네. 마감재를 지금 이제 뿌린 것과 안 뿌린 것의 차이가 지금 오, 완전 반질반질. 잠깐만요. 이거 한번 비춰도 되죠? 예, 뭐. 보면은 이게 뿌리기 전 방금 인쇄한 거거든요. 예, 예, 뿌리기 전 예. 그리고 이게 뿌린 후입니다. 약간 더 광이 올라오네요. 색감이 예. 확실히 현저히 밝아졌고요. 예. 그리고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유광을 뿌렸다는 느낌 확실히 드네요. 아 근데 예. 어 마감재를 종이에 뿌려도 괜찮구나. 그렇죠. 예. 오 이거는 아마 처음 하셨을 거예요. 아니 벌써 뿌린 게 아니라 뿌린 걸 가져왔어요. 뿌린 걸 가져오셨어요. 네 미리 뿌려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뿌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 여기 안 좋습니다. 네. 그 밀폐된 공간이라서 네. 스프레이를 네, 괜히 뿌릴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참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죽으려 그래요. 아! 참고로 말씀드려서 네, 저는 이 정도 참습니다. 이 정도. 이런 스프레이의 냄새가 좋다. 아, 나 은근 좋던데 네. 슬슬 중독 증세가. 그렇죠. 이걸 맡았는데 냄새가 달콤해요. 아, 괜찮은데? 아,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럼 맛이 간 거예요. 그거. 어, 심각한 거야. 내가 후각이 어. 그렇죠. 여기에 딱, 너무 적응을 한 바람에. 네. 냄새를 네. 맡았는데 어 이상해 이게 정상이고 맞지 이게 딱 해갖고 아 이러면 스프레이 머리에 스프레이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맡았는데 어 너무 괜찮아요 달아요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조심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예. 너무 진짜, 이걸 예.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네. 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실제로 예. 저희 수업할 때도 네. 그런 수강생이 있으신데 아 진짜요? 돌을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네. 강사님 저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데 저도 살짝 오더라고요 예 제발 그러지 않아. 마세요 이게 어, 싫진 않아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유독 물질이에요 진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인체에 쌓이면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환기 잘 되는 곳에서 그렇죠. 빠르게 작업하고 예. 빠진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마스크 꼭 예. 마스크 필수 마스크 쓰시고 필수입니다. 장갑 비닐 장갑이라도 끼고 하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방광이나 무광 마감재로 데칼을 뿌리면 어떨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아, 해보셨다고 합니다. 네. 이미 방광은 안 돼요? 비슷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한번 해봤거든요. 입자인데 근데 반광은 그 입자 때문에 쫙 퍼져요. 얘가 아... 그 입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짓을 어, 반사하는 예. 그 입자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데칼이 사라집니다. 아주 그냥 네. 무광 데, 아, 그 마감재와 그리고 반광 마감재는 사용을 하면은 잉크가 이게 인쇄되어 있는 잉크가 촥 하고 번진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당해봐야 알아 어, 이거는 내가 한 번만 해보세요. 어, 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다고 합니다. 반광과 무광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도 하실 분은 있다는 거.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인쇄한 걸 한번 작업을 해보죠. 네. 예. 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써시겠습니까? 어, 가위질 하시던가. 가위질이요? 제가 할게요. 칼로 써셔도 돼요. 여기 이따가 예. 알려드릴 거지만 저희 광사님이 이따가 퀴즈 내실 거예요. 예. 퀴즈 내신 분들 중에 그 당첨 그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데칼 가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아까 그 모델링 홀리께서 네. 나오셨던 반 대표님이 사용을 하셨던 모델링 가위랑 비슷한 형태 네. 가위를 드리도록. 저 이거 진짜 편해요. 어 이거 주는 네. 거예요? 예. 네. 나 갈란다. 아니 강사님에게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없어요. 제가 드릴까요? 제가 드릴까요? 잠깐만 사용할게요.
이거 가지고 데카를 오려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려볼게요. 아, 예, 예, 예. 예. 네. 수성 마감재. 제가 좀 멀어서. 예. 지금 밑고개 돌기감님 말씀하신 거 수성 네. 마감재 그 탑코트인데. 네네네. 탑코트를 쓰셔도 돼요. 아, 돼요? 예. 되긴 되죠. 탑코트도 아, 돼요. 돼요? 돼요? 탑코트도 유광만. 유광만. 탑코트도 유광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탑코트는 수성이니까. 위험할 수도 있죠. 그, 위험하다기보다는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왜냐면 예. 저도 해보니까 예. 오히려 데칼의 품질은 탑코트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작업을 해보니까. 훨씬 근데 코팅도 잘 중요한 되죠. 거, 탑코트는 양이 적습니다. 네. 양 적어요? 네. 이만합니다. 캔이 이거에 3분의 2밖에 안 돼요. 네. 그죠? 이만하죠? 사이즈. 이만해요. 오. 금방 떨어져요. 탑코트는 되게 작아요. 근데 대신에 얘보단 냄새가 덜하니까. 맞아요. 그걸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좀 덜하네. 자, 그러면은, 오래 볼게요. 카메라 좀. 줄여 주세요.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붙여야죠. 잠깐만요. 예, 예, 예. 네. 뭐,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하게 저희 건다볼리 마킹을 오려 볼게요. 슥싹. 이렇게 하고. 어머나. 얘들이 왜 이러니? 짜잔! 네, 오렸어요. 휴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예. 휴지와 함께 네 오렸어요. 한번 오린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오렸어요. 깔끔하죠? 예. 저희 건더블릭 로고 맞춰서 용지 이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지 좀 다시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칼 용지는 여기 써 있는데 물 전사지라고 해요. 물 전사지. 물 전사지라고 한번 검색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뒤에 보면 그냥 진짜 습식 데칼 종이라고 써 있어요. 네. 물 전사지.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이제 쓰기 전에 네. 말로 떠들 때는 말이야. 손이 막 벌지 벌로 떨리다. 담배도 안 피는데 수전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하 이런. 난 핀셋이 있어요. 짧아요? 잠깐만요. 아 맞다. 아트 나이프가 있어야겠구나. 아트 나이프요? 예. 나이프? 제 가방 있는데. 아 가방 있어요? 예. 네, 가방 안에 보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킬님 다녀오세요. 아 예. 갔다 네. 잠깐 간단하게 작업하시는 모습. 네. 뭐라고 하셨죠? 가방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가방. 아, 가방을. 네. 네. 이게 핀셋을 제가 좀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핀셋을 쓰셔도 되긴 한데 네. 쓰셔도 되는데 끝에가 약간 이제 뭉툭해요. 얘가. 얘는 둥근해요. 가방 저 안에 있는데 지금 어딜 가시나? 네. 저 가방인데. 네. 저 가방입니다. 핀셋 예. 일단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예. 네. 둥근 핀셋은 왜요? 제가 가져온 핀셋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핀셋도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거 누가 잘랐어요? 지금 이거 저요. 여기 안 자를 거예요. 이쪽에 여기요. 아 검은색이 잘라야 되는구나. 예, 잘라야죠.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 통째로 가서 붙어요. 이게. 한번 네. 거기 없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옆에요? 요 앞에 이제 여기. 칼? 야 핀셋? 오늘 아주 그냥 미천 다 나온다 아주. 재밌구나. 네 강사님의 미천을 한번 살펴보고 예. 있습니다. 총 텅 뱉네요 가방이. 그렇죠. 이 핀셋 요 보여주실 수 있죠? 네? 핀셋. 곡핀셋이네요? 예. 그리고 앞이 뾰족하고. 그렇죠. 앞에가 뾰족해요, 이게. 뾰족한 곡핀셋. 예. 이건 뭐가 좋냐면. 네네.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딱 이렇게 잡아들 때. 잡아들 때. 바로 이렇게 딱 잡혀요, 이게. 아하,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넓은 애들은 한 번에 좀 잘 안 잡혀요, 막 이게. 잡혔는데요? 예. 잡혔는데? 잡혔어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잡혔는데요. 잘 잡혔는데, 되게 잘 잡혔는데. 완전 잘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들려있는데, 네. 양손을 막 못쓰고 지금 힘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네네.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가가지고, 빨리 잡아갖고 와야 하고, 네. 어디 껴있거나 할 때 이렇게 바로 금방 들고 와야 하는데, 네. 얘는 끝에가 좀 뭉툭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 잡다가도 나중에 쭉 빠진다든지, 핀셋이 나중에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끝에. 그런 건 그런 거는 그렇죠. 보관을 하거나 관리를 하실 때. 그렇죠. 그런 건 중점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핀셋은 앞에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뾰족한 핀셋이건, 이렇게 둥근 핀셋이건 동일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어떤 핀셋을 사용을 하더라도 관리는 중요해요. 그렇죠. 완전 중요합니다. 오래 쓰기 위해서는 네네. 도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 때 안에 이제 저기 덮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꼭 같이 꽂아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네. 이 전체가 가서 다 붙습니다. 여기에. 아, 저 아예 네모난 부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네. 다 떨어져요. 여기.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좀 왜? 예, 저. 쓸까? 에이, 그냥 새로 하나 자르죠. 네, 새로 잘라보시죠. 예. 자르는 네. 요령이랑도 한번 알려주세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칼을 써도 좋고, 네. 아니면 아트나 이런 이제 가위를 써도 좋은데, 네. 대신 이제 자르실 때는 최대한 조심하셔서.
조심하셔서. 예, 조심하셔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자르세요. 저게 네. 단점이 있다면 경계 라인이 없어요. 예, 어, 맞아요. 그래서 네, 경계 라인이 없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자작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 이렇게 좀 촘촘히 하면은 오리기가 어렵네요, 살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칼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좀 여유롭게 네. 인쇄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좀 비춰주시는데 하실 때 되도록 좀 거의 이제 바짝 가까이 가져가셔가지고 아 바짝 예.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옆에 테두리가 남아요. 아, 그럼 하얀색도 네. 그럼 같이 붙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하얀색이 아니라 그냥 투명이에요, 얘는. 저게 아, 저거 네. 자체로 아, 스티커가 되는 거라서. 투명이구나. 예, 네, 저 자체가 저기 스티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아하. 이런 모양들은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니까 겉에 투명한 부분도 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모양에 잘 맞춰서. 그렇죠. 네. 아하.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나중에 붙였을 때 많이 안 남으니까 그렇게 이제 위화감이 없는데 우리가 데칼 붙였을 때 보면 가끔 네. 막 남아 돌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고 아... 그 좀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거 아, 그런 거 있어요 없을까?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예.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염두를 할 때 아예 그 만들어졌으 나온 데칼도 그런 식으로 일부러 막 잘라버려요 그냥 어 저 섬세하게 좀 모서리까지 다 쳐내시네요 예. 왜냐면은 이게 모서리 쪽이 제일 안 붙고 막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모서리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약간 살짝만 뚱글려주면 되거든요. 오, 그렇군요. 예. 오. 간단한 팁인데 이 정도만 해줘도 나중에 이제 데칼이 이제 잘 안 들려요. 그렇군요. 예. 아 다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저게 데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예. 이제 모양을 잡아가지고. 결국 완성된 데칼은 이거네요. 요거죠. 네. 그렇죠. 아. 예. 근데 요게 이제 이 작업이 제일 하기가 싫고 귀찮고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야 하니까. 그냥 붙이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데칼을 자작해서 붙일 경우에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 이유가 자기가 붙여야 할 자리를 직접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확히 크기도 예. 크기도 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걸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이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 하면 지금 작으니까 그렇죠. 크기도 줄여야 되잖아요. 이럴 땐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줄이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팔 옆에만 붙이면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깨에다 붙이고 싶다. 근데 지금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좀 애매하다. 이럴 때는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아하. 오, 아, 처음에 잘라낼 때. 그렇죠. 아예 이렇게 이제 잘라 놓고. 그렇군요. 예. 그럼 데칼을 이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렇죠. 저게 두 개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데칼이니까. 이 이미지를 이제 위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위치는 이제 장소 이제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먼저 아하. 이제 자리를 잡아봐요.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하면 되죠. 그렇죠. 어허. 이렇게 되고. 아예 밑에. 좀 위치를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모양을 디자인을 다시 바꾸는. 아, 붙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아보고. 위치를 한번 잡아볼 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물에 불려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씩만. 이게 얼마 정도 불려야 되나요? 그러게요. 보통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면 다 돼요. 이제. 10초 정도면? 오. 아. 기존 거는 되게 좀 걸리잖아요. 기존 이것도 있거든. 클리어를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은 네네. 뜨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 그래서 얇게, 예. 최대한 얇게. 예. 아, 마감재는 최대한 얇게. 근데 너무 얇게 한 두세 번밖에 안 뿌리잖아요. 네네. 데칼이 쭉 늘어나더라고요. 아, 또 잉크가 예. 번지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유광 마감재를 뿌리는 이유는 결국 잉크가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거죠? 예, 잡아주는 성질로 해서, 예, 남아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밀려요, 얘가. 어, 벌써 밀리네. 오! 네, 이게 돼요. 야, 우와, 신기하다. 오, 일단 처음 봤어요, 이거는. 오. 우와. 세터를 쓰는 이유가. 마크 세터네요. 그거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게 원래는 풀물이에요, 이게. 아, 그냥 풀물이었어요? 예, 풀물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제품이 없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 오공본드. 네. 그걸 네네.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어,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왜 샀으냐? 편하니까? 일단,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네, 편하니까. 예, 편하고. 그 다음에 한 3, 4천 원만 투자하면은 이게 하나 살 수 있어요.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 쓰잖아요. 엄청 엄청 써요. 엄청 써요. 할 때마다 만들어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쵸, 그쵸. 있을 때 써야죠. 그렇죠. 있을 때 써야지. 발라주는 겁니다. 그냥 예. 그냥 예. 바르네요, 그냥. 예. 그냥 이 표면에다 이렇게 거죠. 바르고 이걸 올려요, 이제 여기다가. 아하. 아, 방송 탄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지금. 그 다음에 올리고 나서 아트 나이프로 이렇게 미는데 보세요, 이게. 어, 투명하네. 오. 투명이라서 안에. 이게 보여요, 이게. 우와, 안에 목선이 이게, 보여요. 이 우와. 라인이 보여요, 지금. 투명 데칼이에요, 이게. 나 턱에 수염 생겼어요, 네. 여기. 턱에 지금 밑에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네. 아, 이렇게 생겨요, 이게. 또 투명하네. 투명 데칼이라서. 그렇구나. 이거를 지금 떼갖고 저기다 붙이잖아요. 저 뒤에, 여기다 붙이잖아요. 그럼 얼굴 파래져요, 이제.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배경색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딱 바짝 해갖고 이쪽에다가
갖다 댄 다음에 네. 면봉이나 티슈로 면봉이 좋습니다. 예. 면봉이 편하죠. 예, 면봉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어허. 예. 오. 오. 자, 붙이고. 잘 붙네요. 예. 어, 잘 붙네요. 되게 잘 붙네. 어. 단차는 없죠, 거의. 어때요? 거의. 얇은 편인가요? 두꺼운 편인가요? 예. 얘가 좀 약간 이제 단차가 있는 편이라서. 아,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이런 틈새 같은 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군요. 아트 나이프 날을 굉장히 날카롭게 해가지고. 네. 이게 잘라줘요, 이렇게. 아, 잘라서 그냥 잘라서 내부에다가도. 예. 아, 붙여 그러면 이제 딱 붙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먼저 얼굴에다가 이제 지금 하나가 이렇게 붙었고요. 깔끔하게 붙었다. 야, 완전 딱 깔끔하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붙어요. 어, 그러면 이 짓을 한 20년 이걸 이렇게 오래 해왔으니까. 어, 데칼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그리고 작업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 저걸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쵸? 그림 파일을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일상적으로 뭐 그냥 인쇄하고 붙일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하신 분들이 이제 자작 데칼만 쓰시는 분 이유가 자기가 마음대로 데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접혔네요? 약간 이렇게 접혔는데 펴주면 돼요. 아, 그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펴는 게 네.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날카로운 날카로운 칼로 네. 칼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잡고 살짝 밀어주는 왔다 갔다 그냥 이 정도면 되면 돼요. 근데 탄력이 어느 정도 있네요. 내구성?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구성은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약간 네. 좀 질긴 편인가요?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느낌. 약간 질긴 느낌. 아니, 그게 차라리 그게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붙이시는 분들은 네. 얇은 데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힘들어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 예. 요거까지 붙이면은 일단 기본적인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어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예. 어? 어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야, 깔끔하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붙었어요. 네. 이렇게 괜찮다. 예. 보이세요? 오. 아, 곡선에도 아, 각진대도 은근 잘 붙네요? 예. 아니 일단 저기 투명한 게 너무 괜찮다. 예. 저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건담이 흰색이니까 그게 잘 붙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지금 이게 요거는 지금 제가 탱크 만들어 놓은 거. 네네네. 보여드릴게요. 아, 직접 만들어 보신 예. 거네요? 이건 제가 예? 직접 한 거. 뭐예요? 탱크잖아요. 탱크. 뭐예요 이게? 페라리 레이싱 머신들 페라리. 보면 예. 페라리 머신들 보면 페라리 마크하고 함께 네. 그 말보로 이렇게 스폰서 데칼이 붙어요 이게. 컨셉을 한 건데. 아 컨셉이. 예. 이거 빨간 여자 캐릭터는 뭐죠? 갑자기 눈에 띄네요. 글쎄요 누군지 저도 궁금해요 이 아가씨.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뭐냐면 네. 지금. 그 빨간색 바탕하고 여기는 흰색 바탕하고 지금 이게 네.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아, 어떻게 차이가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부분만 유독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만약 이 데칼이 노란색이었으면 잘 안 올라오거든요. 이거. 아하. 이제 검정색으로 해준 이유가 이제 빨간색을 밑바탕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네? 밑에다가 흰색 데칼 일부러 뭐 한 단을 더 깐 거예요 지금. 아~ 깔고 거기다가 이제 로고를 붙여준 거니까. 오, 그렇구나. 예. 흰색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붙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투명해지니까. 색깔이 그렇죠.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떴네,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됐어. 붕 뜨면 이렇게 되네요. 예. 예, 예. 하얗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데칼을 붙일 때 확실하게 흡착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그렇죠. 누르면서. 근데 대부분 데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얹어놓고 그냥 놔둬버려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럼 울그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리를 잡아줘서 완전히 네. 정해야 돼.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 그렇죠. 돼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진짜.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서 보니까. 네. 강사님 제가 붙인 데칼은 자꾸 떠요 떨어져요 이러시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이제 흡착이 안 된 거죠. 그 면봉으로 거. 제대로 작업을 마무리를 안 된 거죠.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설명서에도 안 적혀 있어요. 그건 그래요. 네. 예. 키트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물기를 빼주세요라고만 써 있죠. 그렇죠. 예, 이거를 물기를 없애주세요. 면봉으로 예. 누르세요라든지 티슈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한 단어만 쓰면 되는데 그 한 문장을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적어주더라고요. 그게 심지어 반다이도 마찬가지고. 네, 면봉 가지고 확실하게 밀착을 시켜주는 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럼 습식 데칼을 붙일 때 네. 그러면은 좀 주의사항 가장 큰 주의사항은 뭐 주의사항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또 있을까요? 뭐가 중요한 게 있을까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도구들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주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예. 저기 밑에 판을 웬만하면은 네, 고무판을 항상 쓰시는 게 요거를 네. 판을 준비를 칼을 쓰기도 하고 가위를 쓰기도 하고 네, 도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판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데칼 용지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네. 아, 물에도 근처에 엎질러 버리면 예. 이게 아~ 이렇게 딱 엎질러 져 버리면 이 전체는 다 못 써요. 아~ 천원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르고 나서 네. 옆으로 밀어 놓고 네. 그다음에 작업할 때만 딱 놓고 꼼꼼한 보신 분들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넣으세요. 네.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하나 사용을 한 다음에 봉지 같은 데다가 보관을 따로 차라리 여기다 넣고 보관을 하시고 그렇죠. 필요할 때 또 꺼내서 쓰시고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 하나는 그냥 보관하실 때 그냥 습식 데칼 다 솔직히 다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있으면 그건 그냥 넣어두세요. 네. 봉지가 봉지라거나 아니면 지퍼백 아니면은 뭐 밀폐용기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웬만한 수분이 안 닿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로고들 막 그 EFSF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요거는 다른 거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아까 그쵸,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쓰고 남은 데칼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쵸,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작업 때문에 다른 작업할 때 같이 쓰려고. 아, 그래서 좀 여백 같은 거 없이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좀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네,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촘촘하게 네. 만드셨는데 네. 뭐 이렇게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오려내거나 네. 데칼을 붙일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백을 주시거나 네, 네. 아니면은 좀 되게 알뜰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데칼 용지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빡빡하게 채우시면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 장에 1,000원이에요 네. 10장에 10,000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붙이시거나 작업하실 때 뭐 주의하시길 네.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요? 재료용 커스텀 그렇죠. 재롱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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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자, 오늘 일단은 2부의 첫 번째 코너 마무리 해볼 텐데 마무리 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이 내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강사님의 이름을 아까 보여드렸죠. 데칼 가위. 이거 네. 두 문제를 내죠. 그렇죠. 그렇죠. 한 문제당 다섯 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분, 총 열 분께. 열 분께. 데칼 가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그럼 문제 먼저 나오도록 하죠. 문제 보여주세요. 네. 문제 읽어주세요. 데칼을 자작했을 때 네. 마무리로 네. 코팅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되게 중요한 게 얘기했던 뭘까요? 내려놔요. 얼른 내려놔요. 1번 우레탄 코팅, 네. 2번 무광 마감제, 네. 3번 유광 마감제, 네. 네. 4번 실리콘 코팅. 실리콘 코팅? 야, 이거 누구야? 두 개나 헷갈린다, 진짜. 야. 내가 봐도 헷갈린데요, 이거. 네. 이거라는 거. 네, 그렇다는 거. 아까 아시죠? 중요하게 네, 얘기했던. 네. 아, 이거.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이거. 미스트. 네. 조심하시고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슬슬 퀴즈 마감을 해보도록 하고 예. 네 투표 마감하고요. 투표로 내세요. 투표로 지금 해서, 예, 투표로 내세요. 네, 투표 결과. 아 결과 된다. 네, 정답 보여주세요. 네 3번 유광 마감제입니다. 그렇죠. 유광입니다. 어떤 예.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일단 유광 마감제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영어로 글로스라는 거. 글로스라는 거. 예. 그리고 반광과 그리고 무광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안 됩니다. 잉크가 번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면 써보세요 한번. 네 한번 남는 거 있으면 써보시면은 예. 처참한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 성공 한번 보여줘요 제발. 네네. 나도 보고 싶네. 자.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데칼을 붙일 때 네. 사용하는 용액으로 네. 습식 데칼의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용액은 네네. 그렇죠 제가 아까 지금 그 뭐 발라서 쓴다라는 거 약간 뭐 풀이라고 했던 파란 뚜껑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렇죠 이거 하얀 색깔 그렇죠. 탁한 예. 용액 이게 예. 뭘까요? 색깔이 참 예뻐요 네. 1번 마크 세터 2번 마크 소프터 3번 에나멜 신너 그리고 4번 딱풀 네. 3번 같아 3번인가요? 3번 같아 4번 같아 난 4번 딱풀 좋다 개인적으로 4번이 아닌가? 4번 좋다 왜 접착제가 빠졌지 네. 이거? 4번 좋다 네 뭐 이게 마크 아라라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힌트를 주자면 이름 비슷한 게 두 개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얘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없나요? 그러면 이거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네 진짜 이게 사소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뚜껑이 높으니까 네 뚜껑 높아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이게 뚜껑이 높아서 예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예. 그래서 뭐가 안장 붙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면 거지. 저기 적혀 있는 마크 세터하고 마크 소프트 두 개를 사셔갖고
양쪽 연달아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안 넘어져요, 지들끼리. 아, 그렇군요. 무게가 더 많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걸 상품으로 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투표 마감하도록 하고요.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마감! 정답은 1번. 마크 세터입니다. 마크 세터 그리고 소프터가 있는데 두 개가 아마 그 다르죠? 그렇죠. 용도가 세터는 세터는 방금 말했듯이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네, 풀물이고 예 그리고 소프터는 뭔가요? 녹여버립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데카를 녹여서 살짝 얇게 녹여서 예. 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곡선이나 예. 이런 부분에 잘 네. 붙을 수 있도록 연하게 만들어 그렇죠. 연하게 만들어서 소프터입니다. 네.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네. 연하게 네.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투표도 마감됐고 네 퀴즈도 잘 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2부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시간이었던 자작 데칼 만들기를 마감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꿀팁이에요. 재밌어요. 좋죠. 좋아요. 응. 다음에 이제 이미지 작업해도 인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방송할 때 숙제 감사할 테니까 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은근한 꿀팁과 함께 게 생각보다 엄청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로고만 붙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아... 여자친구 얼굴 붙여갖고 쳐도 되고. 그러면은 건프라를 만들 때 여기다가 우리 사진을 이렇게 또 데카. 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프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나는 슬프다. 우리가 루이 우똥 이런 거나 아니면 채널 이런 걸 줄 수가 없잖아 이게. 근데 거기다 루이 우똥 마크나 아니면 채널 마크를 여기 딱 해갖고 자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주지만 아 남으면은 내가 완벽한 걸 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멋지게 선물할 때도 편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이렇게 해도 이게 상남자.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 김대영 사님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돌아가. 나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예. 유익한 시간이네요. 아, 완전 유익했지. 여기 괜찮네요.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그냥. 나는 내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놀랬던 게. 네, 이거는 이 그림은 어떤 분이 그려준 게 카스케일 님이 데칼이 들어가 있는 저거 그림. 제가 초창기 방송했을 때 어떤 분이 일러스트에 아니 저 팬아트예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팬아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네. 그로 돼 있어요. 제 이제 마트로 돼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첫 번째 시간인 데칼 자작 만들어 보기 끝났고요. 좀만 옆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오세요. 우리 오세요. 우리 건더블릭 아저씨. 아저씨라니 공식아재. 공식아재라니 공식아재. 아이스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은 네. 신제품 소식입니다. 신제품 소식은 이번 달에 제가 네, 저도 카스케이님이 네, 좀 도와주셨어요. 네. 정보 수집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말을 한번 한마디 더 보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생각보다 빵빵해요. 이번에 그거 아세요? 예. 목요일부터인가? 이제 합의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는데 예. 빵 터져나왔어요. 그것과 완전 빵 터져나왔지. 그것들과 함께 예.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해요. 와! 오! 아, 예, 나오는군요. 키마리스 트루퍼는 100분의 1, 무등급 100분의 1 키마리스 트루퍼! 나올 거라 한 건 알았지만, 진짜로 냈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HG 때부터 약간 이게 냄새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아,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나오는군요. 솔직히 네. 모르고 보면 그냥 HG 같긴 해요. 맞아요. 아니, 저거 보면 HG야. 이것만, 이 모습만 보면 HG야, HG야 진짜로. 되게 단순해, 생각보다. 예. 뒷모습. 뒷모습. 몰드도 사실 HG랑 비슷해요. 발라야 되는데. 그냥 확대시켜놓은 거야? 그니까요. 확대시켜놓은 거야? 상상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머리. 근데 100분의 1에서 몰드가 더 많이 파였다. 얼굴은 좀 차이가 있네. 좀 더 낫네. 일단 더 훨씬 멋있다. 그죠? 뭐죠 이거? 뭐가 생겼어. 이거 뭐야? 뭔가요? 이게 원작에 있나요 이거? 원작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없어 안 나와. 저거 비슷한 거 본 애니메이션 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에 로봇 아빠라고 있거든요. 로봇 아빠 필살기가 이거예요. 가슴에서 뭔가 쏘시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김이 이게 그 짱구 아빠 필살기 이름은 저거였는데 꼭지빔이었는데. 근데 이거 설정상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건 못 봤던 것 같은데,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의외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트루프 형태까지. 트루프 형태까지 되는 깔끔하게. 그냥 심플하네. 완전 심플하네. AC인 줄 알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넘어갔습니다. 귀염귀염한
네. 푸치카이. 에이티즈 푸치카이. 또 나오네요. 네네네. 네. 밀크 화이트입니다. 밀크입니다. 하얀색, 그 전체적인 하얀색은 밀크 같은데 네. 입 주변이나 목, 배는 약간 연유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연유. 연유처럼 좀 진해요. 기승전 우유네. 그렇죠. 그리고 차차차 브라운이라는. 기승전 초코. 그렇습니다. 초코. 진짜. 초코인데 약간 하이라이스 느낌도 나고. 차차 브라운. 둘이 리세트. 함께 발매한다고 합니다. 예, 같이 발매입니다. 이쁘네요. 부속품 저렇게 되나요? 똑같네요. 기존의 푸치카이랑 부속품은 똑같아요. 다른 데 써먹으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요렇게. 요렇게도 됩니다. 근데 왜 하필 후미나야? 후미나일까요? 아니, 후미나 귀엽지 않아요? 왜요? 아니, 후미나 뒤에다가 굳이 쟤를 매달 필요가 있을까? 뭐, 매달아서, 아유, 딱 충격적이잖아요. 딱 눈에 들어오잖아. 충격적이네. 딱 내 두 개의 각막에 확실히 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보통 이런 류의 멘트면 잘 어울린다, 멋있다, 예쁘다 이거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충격적이야. 멘트가 문제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G입니다. 프라마 건담 버카. 버카. 썬더볼트 네. 버전입니다. 악마가 떴어요. 이거 조립하시나요? 대륙님의 큰 절망을 안겨드릴 그 제품이 떴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7월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7월이 딱 2016년 7월, 6월에서 8월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상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왜? 애들 화려합니다. 아, 화려하지. 저 빵빵하고요. 빵빵하고 소체. 알겠습니다. 소체가. 소체. 아, 나 소체 마음에 들더라고. 기존에 그, 와, 아. 솔직히 꿀 암호에 암호를 떨어뜨릴 때 떼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원작 재현한 거죠, 저거? 네, 원작 재현. 원래 프라모 계열들은 다 탈거 가능하니까. 그쵸. 어우. 거기에 빈포에 서브암까지 전개가 되고요. 예. 미사일 포드 또 있고 이게 문제라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여기 관절부에 들어가는 실링. 이게 문제인데 이거 여러 사람 잡읍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나 봐야겠죠 근데. 네, 나 봐야겠는데. 거기다가 저런 식으로 코어 파이터 형태나든가 뭐 트윈 빔 라이플 등등 실드도 재현이 잘 되어 있고요. 재현을 해준다고 하고요. 거기에 발바닥 앵커. 그리고 앵커는 놀랐어. 네, 가슴에 덕트나 콕피트 재현이 전 뛰어난 것 같아요. 이중 느낌이잖아요. 저는 저거 다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그죠? 저거 재현도 좋고. 그리고 미사일 재현이. 이것도 사람 잡겠네. 원래 없다가.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사화에서 나와. 갑자기 막 후다다다다다. 네, 사화에서 나옵니다. 야, 난 켈딤 아니면 사바냐인 줄 알았다.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죠. 상당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다음. 국지형 건담이라고 여러분 뭐 보셨어요? 아세요? 모르겠는데 전 처음 봐요. 이거 제 건담 봤어. 건담 네. 디 오리진 외전 디스커버리입니다. 아 그쪽에서 또 따지는 거예요? 그쪽입니다. 야 갑자기 이거 보다가 이거 넘으니 갑자기 조금 뭔가 심심해진다. 화. 눈쟁 당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디 오리진 버전으로 첫 건담이에요. 그렇죠. HG로? 그쵸. 그렇죠. 디오리진 HG 중에서도 건담은 처음이에요. 아, 근데. 맨날 자꾸만 나오다가. 그쵸. 그러니까 좀 품질이 좀 궁금하긴 하네. 그쵸. 좀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슬슬. 그쵸. 궁금해져. 슬슬 궁금해져요. 왜냐면, 파건이 처음 저기 한 게 MG로 나와버렸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전혀 없으니까. 네. 뭐 믿고 가는 뭐 오리진이긴 한데.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지금 느낀 건데. 네. 전사신 잠깐만 넘겨봐요. 전으로. 얘 머리가 상당히 작다. 그러네. 유단히 작아 보이는데 머리가. 어깨랑 몸집이 커서 그런 거. 그러니까 몸집이 큰 거 아니야? 얼굴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근데 이게 실제품이 안 나오면 몰라요. 실제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 그래? 비율상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의외로 작아 보인다 진짜. 얼굴이 완전 소두. 진짜 잠깐 가만. 1 2 주먹만 해. 진짜 주먹이야 손이. 손이랑 머리가 이거 지금 팔등신. 주먹만 해. 거의 팔등신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작아요. 주먹만한 머리. 리얼. 주먹이야. 라이플의 형태도 되게 독특하고요. 머신건 같지만 얘가 탄창이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좀 실드는 육전형 건담에 좀 비슷한 저는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빌드 너클즈가 원래 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진 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환이라 그래서 둥근 형태의 손이 나왔어요. 둥근 형태로? 예, 둥근 형태로 손 세트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손 세트입니다. 손이 나왔습니다. 세트. 예, 이제 스몰 사이즈 약간 작은 프라에 쓸 수 있는 거랑 중간 HG 중간 프라 그리고 MG 100분의 1에도 100분의 1까지도 좀 넘어갈 수 있는. 100분의 1까지도 돼요? 100분의 1까지라기보다는 그 정도 스케일이 좀 큰 HG. 큰 애들. 큰 애들. HG 그래서 좀 큰 애들. 예를 들어서 크샤트리아라든가 그런 애들한테 쓸 수 있는 좀 큰 손까지. 사이코 건담 뭐 이런 애들. 그래, 사이코 건담 너무 크고 걔는 너무 크고. 그게 왜고. 걔는 그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원이라든가. 영.
이런 식으로. 아, 나 이게 뭐 광범아, 나 무슨 뭐 저기 하는 줄 알았어. 차원 빌드너클이라든가 차원 배양을 이렇게. 진짜 어려워. 킬러가 다 무기 타요. 다 버리고 아. 막 격투하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네. 또 야 크샤트리아 대경. 아, 오. 깜짝이야 크샤트리아 보면은 편손이 없어요. 그쵸. 뭔가 있어요. 할게 없어. 맞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사다가 크샤트리아에서 적용을 하면. 상상의 상으로 잘 써볼 수 있다. 분들 많을 거야. 그렇죠. 필구죠, 필구. 생각보다 필구네.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또. 필구네.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다음 오늘 아까 방금 조립을 했던 아까 진행했던 네. HG 아이언 블루 노펀스 아스타로트 건담입니다. 네. 근데 파일럿 일러스트가 너무 성의 없게 그린 거 아니야? 야, 저희 지금 화면에는 저희 모습 때문에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성의 없는 얼굴을 보여드린 점이 얼굴이 안 나오는구나. 아, 그냥 패스구나. 네네. 좋아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웠습니다. 네. 네. 너무 얼굴이 없어, 일러스트가. 좀 뭐랄까 얼굴이 많이 뚱한. 약간 그 느낌도 있네요. 채팅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약간 머리만 없으면은 사이타마답지 않나요? 약간 원펀맨의 사이타마 좀 닮지 않았어요? 눈매라든가 약간 신기한 사이타마. 저 표정에다가 지금 대사가 딱 그게 어울려. 너 뭐냐?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머리면 저 가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똥 하고 떨어져 나와봐.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네. 똥은 뭐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봤지만 라이플 액션. 네. 아 근데 포징이 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가동률 이게 프레임은 역시 네. 건담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냥 외장이 다 바뀌어서 저는 좀 제약을 받을 줄 알았거든. 아 좀 두꺼워지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의외로 포즈가 잘 나온다. 그러게요. 자리 잘 벌려지고 어깨도 잘 움직이고. 아 약간 아쉬운 부분은 보이네요. 이 큰 손 있잖아요. 아, 예, 예. 이게 손가락이 안 접힌다는 거? 아, 손가락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되는데 1대100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게 근데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진짜 나올 수 있다 이거? 진짜 나와. 진짜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게 나온다 이거? 미체야. 허다. 기다리스 뭐하겠어. 아 근데 약간 저 좀 손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 약간 심슨 손이에요. 심슨. 손가락 3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심지어 심슨은 손가락 4개예요. 근데 얘는 3개거든요. 그래요? 좀 불편해 보여요. 아예 왓살이 그냥 똑같이 사람 손처럼 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얘가 저 손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뻗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가요. 느낌이 이상해. 느낌 되게 이상해요. 좀 그러네. 저렇게 됐어야 했지. 저 반대로 뒤집으면 좀 그러다. 그렇죠. 이래서 그런 것도 느낌이 이상하죠. 이상하다. 자, 뒤에 보면 이제 대검이 접혀 있다는 거 상당히 멋있고요. 디테일 멋지다. 다음 제품 보겠습니다. 야, 요거 또 이슈죠, 나름. 리바이브죠? 네. HG 코스믹 이라. 네. 코스 인버스 건담. 아, 잘 나왔어. 이게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왔어. 멋있어. 이게 내가 항상 늘 말하지만 MG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프로포션 좋아요. 진짜. 프로포션이. 이게 MG를 이 아이스 님도 MG 임펄스가 멋있어가지고 소드 임펄스 사셨거든요? 샀어요? 샀어요. 네. 있는데 포스 임펄스 소체만 얘기해봐요. 어때요? 소드 임펄스 내주세요. 괜찮아. 2.0 나올 거야. 나는 희망해. 상상 이상입니다. 나와야 돼. 그렇죠. 나올 거야. 약간 날개에 빨간 부분에 실을 붙인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근데 저 끝에 날개 하얀색. 끝에 부분 하얀색 저 파츠 분할 아니에요? 맞아요. 분할입니다. 저거 보고 놀랐어. 실만 안 붙인 거예요, 지금 이거. 좋다. 무시무시합니다. 얼굴 야. 너무 잘생겼어. 저 노란색도 얼굴 분할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네. 지금 노란색, 덕트의 노란 테두리랑 블레이드 안테나의 노란색이랑. 저거 그다음에 가슴에 이 하늘 색깔 보이세요? 둥근 거? 가슴에 하얀 거? 테두리. 저것도 분할이고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 6월 달에 나오니까 그러면 좀만 기다리시면은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다리도 잘 빠졌고. 저거 스커트 저 분할인 거 보고 감동 먹었어. 스커트의 하늘색. 저거 감동 먹었어. 그냥 감동 구판 먹었어. HG에서는 저거 실입니다. 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이에요. 실입니다. 이거 와. 완전 감동 먹었어. 야, 잘 재현됐네. 진짜 잘 됐다 이거. 딱 꼽기 좋게 만들어놨네. 이쯤에서 우리끼리 얘기해보는 과연 이번엔 블래스트가 나올까요? 블래스트? 블래스트 임펄스 나올까요? 과연 초록색깔? 초록색깔? 네. 아 지금까지 프라화 된 게 없어요. 그렇죠. 프라화 된 게 없다. 네. 클럽지 예상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클럽지 가나요? 저도. 마음은 일반판이 나오길 바라는데 클럽지 가나요? 클럽지야. 이게 나중에 왠지 그거 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놓고 나중에 어떤 거요? 얘한테도 뭔가 추가해져갖고 컴플리트 세트! 컴플리트 세트! 3종 세트! 야 그건 좀 같다. 아니지 컴플리트 세트가 아닙니다. 퍼펙트 임펄스 라든가 퍼펙트 임펄스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걸 보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요즘에 하는 거 보면 가능해.
해서 실드라거나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고. 아, 저는 이것도 감동이야. 이건 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진짜 리바이브 되면서 약간 삭제가 되거나 좀 변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프로포션 좋아지면 솔직히 이런 거 삭제할 만 하거든. 나 삭제된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MG를 닮았어요. MG도 저게 다 되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건 저게 통짜라는 거. 통짜 하얀색, 하얀색 저거 스플렌더가 조금만 여러분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코어 스플렌더 비행기 있죠. 방금 봤던 비행기 이게 접이식 접혀 있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펴져 있는 형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방패는 교체식. 방패는 하체 교체식이네요. 교체식. 저 정도는 예고지. 그렇죠. 예고지. 가져지. 다음 RG 권덕민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 딱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피 오셨습니다. 야, 이거 예쁘다. 인정. 이대로 쓰. 아니, 근데 나 걱정되는 게 뭔데요? 쟤는 아닐까요? 어떤가요? 쟤가 허리가 이게 좀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일단 아이씨. 더블로 때도 괜찮았어요. 약간 휜다는 얘기가 전 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MG 때가 좀 휘었고 H진 괜찮았고 H진 괜찮았고 MG 때는 이게 허리가 볼관절이었어요. 그래서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 폴리캡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볼을 그 약간 느슨하게 좀 늘어났다라거나 좀 노후가 되면은 약간 허리가 처지는 게 보였죠. 그리고 MG면은 이게 또 소드 실드가 무게가 나가지. 무게가 달라요. HG급하고 MG급은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니까. 저는 안에 뼈대가 있으니까 그게 뭐 프레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더블로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더블로 건담 거. 그래서 걔 솔직히 오라이저 달았을 때 튼튼했거든요. 아 튼튼했죠. 그렇죠. 똑같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이 조금 저는 더블로 때는 실이 좀 많아서 풍성해 보였거든. 아, 네. 조금 많이 허전해. 좀 밋밋해 보인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MG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데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뭐 MG에 비슷하다, 가깝다 라는 거. 다리도 적이네요. 다리 예, 두 개 되네요. 네네네네. 추가 데카 사죠 뭐. 간단하잖아. 아 근데 이거는 이게 요거 잠시만요. 저희 지금 세 명 나오는 화면 좀 꺼주시겠어요? 잠깐만 꺼주세요. 네 지금 버스터 라이플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저분 벌어져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오, 저거 교체식 아니에요. 그치. 그냥 되는 거야. 네. 저게 저 조인트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지금 저거 옆으로 벌어진 거예요. 확실히 벌어진 그러니까. 거 슬라이드 해가지고 벌어진 거고 네. 진짜 MG 사실 MG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 여쭤보고 싶은데 풀세이버 나올까요? 풀세이버요? 네. 한정? 근데 잘 생각 우리 한정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거 얘기 좀 해보자. 이게 정말 얘기 나온 중요한 김에... 포인트 중 하나인 게요. 지금까지 클럽지로 한정판으로 다시 내줬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두 분 다 잘 생각해봐요. 일반 판매된 거에서 떼서 판매를 했어요. 그 브록으로 나왔던 건 한 번도 발매한 적이 없어요. 브록으로? 네. 아, 그러네. 봐봐요. HG 미티어 발매했죠? 그랬죠. 그거 일반 제품 있지? 있죠. G&AMS 발매했죠? 있죠. 그거 나왔죠. 일반판 있잖아요. 그리고 나왔지. 그리고 그 슈퍼하마 만들 거 있죠? G 디펜서. 그것도 나왔죠. 일반 제품 있죠? 그리고 그거랑 또 뭐 있었냐? 그 밸류투팩, MG 밸류투팩. 그것도 일반판 있죠? 있죠? 그 밸류투팩 MG 그 100식이 있어요. 안에 포함된 걸로 들어 있죠. 그걸 뺀 거예요. 그렇지. 가만 생각해 봐요. 하지만 컨터라 믿어 봅니다. 컨터라 믿어 봅니다. 제발 컨터만큼은 제발. 컨터잖아. 아, 제발 굽신 제발. 컨터잖아. 컨터만큼은 믿어 봅니다. 이 발음은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그 인기 좋다는 더블 호라이저도요. 더블 호라이저도 잘 라이저 별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콘터니가 믿을래. 네. 콘터니가 믿을래.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면. 네. 뭐 콘터는 뭐 요 정도? 예. 라인도 많이 붙는 것 같고요. 구성품 기본적으로 저 소드 비트를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같이 준다고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재롱님. 네. 드디어 나왔어. 나오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등급 100분의 1 그레이즈 카이. 저는 HG 보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순간 갑자기 재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왜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세하게 몰드를 파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똑같아. 그냥 백팩이랑 그래도 좀 많이 확장이 되고 몰드가 그래도 많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몰드 많이 늘었고 그리고 분할도 많이 됐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 이 부스터가 볼륨이 커지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커졌죠. 같이 커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넣어준 게 진짜 신이 안 준 것 같아. 원래 HG는 별매잖아요. 별매지. 그렇죠.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기서 밑밥을 깔았어. 저기서 트루퍼에서. 맞아. 트루퍼에서 거기서 그렇죠. 밑밥을 이미 깔았어. 맞아요. 키마리스 때 맞아 부스터 있었죠. 부스터 들어가 있었어. 그때 밑밥을 깔아주는 거. 거기에 끼워주는 걸로. 육전형 사양의 그레이즈로 바꿀 수 있는 옵션 파츠까지 끼워준대요. 하나를 사면 두 가지 형태. 그래서 발이 좀 넓대대요. 리터도 나오려나? 두 개 같이 들어있는 리터.
리터를 글쎄 기다려 봅시다. 리터 가능성 있잖아요. 부속품 봐요. 부속품 엄청 많아. 일단 그레이즈 카이에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체할 수 있는 거? 파츠로. 무시무시해요. 상상 이상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확 귀요미가 나왔다. 네. 귀요미, 다음 넘어가 들어가겠습니다. 귀요미. 이거는 그 고토부키아라는 회사에서 네. 만든 디스타일 라인업의 스코프덕 바코프 분대 사양입니다. 이게 스코프덕이 이 디스타일로 두 종류가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기본적인 거 하나 그리고 양산형 하나 네.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거 또 이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보톰즈라 그래서 이게 제가 네. 알기로 감독이 건담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 그랬나?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게 특징이 있다면 이 애니의 특징이라면 네? 건담 같은 경우 대부분 기체빨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파일럿빠이에요. 유독 파일럿빠이에요. 주인공이 기관장이야. 기관장입니다. 파일럿 성능으로 기체 성능이 결정돼요. 완전히 다 잡아먹습니다. 디자이너가 건담 디자이너 하시는 오카하라 쿠니오시. 쿠니오시.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설정가가 딱 그 스타일이다. 그분 스타일. 맞아요. 그리고 저거예요. 밑에 저기 에너지 팩 같은 거요? 아니 저기 갈 때 이게 타고 가요. 랜딩 기어가 있구나. 뛰어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바닥으로 갑니다. 바퀴가 발바닥에. 네. 거기에 라이플이랑 귀엽다. 그냥 파일럿. 저러니까 재현돼요. 파일럿까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저러니까 파일럿발이야. 저러니까. 이거 퀴죠? 저러니까. 귀엽다. 거기에 기본적 추가 사양이군요 이거는. 추가 사양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삐까뻔쩍하면서. 너무 삐까뻔쩍해. 왜? 한정판.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한국에서는 클럽주의. 저 죄송한데, 네. 저 뒤에 백팩이 뭔가요? 저 설정을 잘 몰라가지고. 저 백팩은요, 네. 그냥 추가 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추가 부스터예요? 네, 설정이 네, 있는 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넣어준 건가요? 그냥 넣어줬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설정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페이퍼 플레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화만 있고. 설정 MSV. 그 설정 노릇으로 하는 MSV 쪽.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이거는 지금 뻐쩍하죠? 코팅이 안 된 걸로 이미 한번 발매한 녀석이. 그 한정판을 했지. 이미 발매한 녀석이. 그때는 어깨에 발칸이 있었어. 그래요. 네, 맞아요. 어깨에도 추가 장비가 있어서 갑자기 얘는 부스터로 맡기더니 코팅이 돼 있어.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인가요? 만 원입니다. 12만 원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코팅 한번 하더니 얘가 진짜로? 코팅. 야, 4만 원 더 주고 발바토스 살래. 그거 티나요 이제? 4만 원 더 주고. 야, 저런 식으로 추가 부스터가 살래. 들어가 있어서. 백식은 원래 뒤에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가 빠지고 네 이런 식으로 부스터가 들어가.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거 두 개 미싱하면 아주 볼만하겠네. 그렇죠. 절반만 코팅도 바꾼 거야.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도색하시는 분들 이 백식 카이를 네. 이전 버전을 산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얘는 코팅을 벗기고 도색을 해야 되거든. 근데 걔 코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가공작업을 거쳐야 돼요. 쟤는 맞아요. 벗겨야 돼요. 얘는 네. 코팅 이거 가지고 다시 재도색을 하려면은 저 코팅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걸. 그쵸, 이 아까운 걸 벗겨야 되잖아. 많은데. 그래가지고 백식 2.0을 눈물을 머금고 지우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많아요. 거는 이거 사면은 백식 또 돼요. 예. 네. 삐까뻔쩍 백식 나옵니다. 그냥 백식 파츠에 백식 카이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백식 2.0이거든요, 이것도? 백식 2.0 코팅이. 그걸 빌미로 만회를 한 거야? 하나 사갖고 또 이거 두 개 해먹어라, 이것도. 그걸 빌미로 만회를 한 거야? 여기 파츠가 같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거는 일반 판매한 백식 2.0이랑 코팅이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무광 느낌의 엑스트라 피니쉬 느낌 약간 그치. 차분한 코팅이잖아. 얘는 유광이라니까요. 메탈릭이에요. 그니까. 훨씬 예전 그 백식 사고 아 난 이 느낌이 좋았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그냥. 당연히 두 배입니다. 두 배. 0.5배. 아 1.5배. 1.5배.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광고 사진이에요. 같이 세워놓는 것 봐 광고에. 대놓고 세워놓는 것 봐. 대놓고 세워놨네. 무시무시합니다. 야 머리. 이쁘긴 하다. 이쁜 건 인정. 아 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나오는군요 결국. 웹 한정판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일본에 한국에서는 클럽G. 네. 근데 왜 색깔이? 알지 건담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이거 골드? 골드. 그 중요한 거는 얘 보자 거 보다가 갑자기 골드가 같은 골드예요. 같은 골드인데. 많이 차분하네. 카레색이야. 그래도 약간 밝은 노란색과 약간 메탈릭적인 사출을 해서 그래도 꽤 이쁘긴 한 거예요. 내 눈에 그냥 맑은 카레. 맑은 카레 뭐야? 맑은 카레. 뒷모습 보면 그래도 나름 이쁘긴 해요. 네, 볼만은 해요. 나름. 이뻐요. 나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거 한정으로 나왔던 골드 프레임 시리즈들 다 이 색깔이네. 다 이랬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RG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RG잖아요. 내부 프레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타이트하게. 근데 거기에 코팅이 들어가면요. 조립이 힘들어요. 조립도 힘들고 잘못 움직이면 부러집니다. 얘는 그리고 안에 노출이 바깥에 노출이 돼 있어요. 맞아요. 프레임이. 맞아요. 프레임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신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개인적으로. 코팅 공정을 거치면은 아마 코팅이 빠져있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불량이 많이 난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 어차피 프레임 드러나는 거라서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인정하자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자고.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손색이 다른 건 아니에요. 손은 색깔 똑같아요. 근데 그림자 져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린도 나오는 거. 야, 그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린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항상 찬밥이야. MG도 빠졌고 지금 HG는 걔는 항상 지금 찬밥인데 몰라요 지금. 그린도 나오나? 전대 꿈이죠 우리. 전대 나오는 거야? 우리 전대 좀 꿈이죠 이제. 근데 RG 이게 보면은 저 무기들 디테일이죠. 이게 MG나 100분의 1 사이즈로 좀 축소한 느낌이 있어요. 난 저거 왜 무기가 네. 그 저기 무기 같은데 거기서 본 거 듀얼에 보는 그 원래 설정이 맞습니다. 그래요. 아, 원래 설정이 듀얼 거를 얘가 갖다 써요. 아 그런 거예요? 주사다가. 네 원래 얘가 골드 프레임 처음 등장할 때 바주카를 들고 있는 게 그게 그린 거야. 그게 아. 듀얼 거예요. 아. 그래서 RG 골드 프레임이 처음 100분의 1이 나올 때 이걸 껴줬거든요. 그때 듀얼 바주카다 이러면서 사신 분들 많아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네. 그거 하나 사자고. 참고로 저 바주카 이름은 게이볼그입니다. 아우 그런 것도 아세요? 야. 그리고 그거 쓰고 반동으로 팔이 날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현해주는 바츠. 그렇습니다. 듀얼은 안 날아가나요? 듀얼은 안 날아가요. 자기 거니까. 아 그래요? 자기 걸 아닌 걸 쓰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야 저게 왜 있나 했더니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 팔 떨어져 나간 디테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골드 프레임이 팔 떨어져 나간 데에다가 나중에 아마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츠 때 블리츠 건담에 블리츠 팔 두더다가 끼우고. 그래서 골드 프레임 이것도 설정인데 골드 프레임에 이 G80 시리즈 블리츠나 듀얼이나 뭐 스트라이크나 이런 애들 걸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래서 된다? 네 그래서 팔이 블리츠 거로 끼워지면서 미라주 콜로이드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칭이구나. 그 비대칭 그렇죠. 비대칭이었거든요. 비대칭이죠. 그리고 대칭이었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아까 그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린 프레임을 내주면은 또 말 나올 게 있어요. 뭐가? 미라주 프레임이라고 아세요? 아 보라 색깔 있어요. 아 보라색. 보라도 있어요? 네, 네 보라 색깔 미라주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전대 나오면 지금 뭐 전대지. 전대 뿜이 근데 편이 좀 미묘해진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팀이거든요. 걔는 다른 팀이야. 그리고 미라주 프레임은 변형해요. 웬 이상한 늑대나 개 같은 애로 변해요. 네 어쨌든 디테일 화려하다는 거. 화려하네요. 파워드레드는 개조해야죠. 뭐 그럴 수 없어요. 파워드레드 힘들어요. 칼이 문제야? 다음입니다! 다시 쿼터다! 다시 쿼터다! 박스 아트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아까 얘기했던 시즈오카 하비쇼가 열렸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틀린 그래서 시즈오카 하비쇼의 정보들을 언제부터였죠? 이게 아마 목요일인가 그때쯤부터 시작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쯤부터 그래서 급하게 해요. 준비를 했어요. 네, 급하게 막 이렇게 정보 찾아서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컨터입니다. 실제품입니다. 네. 아 이쁘다. 아 진짜 안 꺾이네. 그러니까 허리 잘 안 꺾였네. 허리 안 꺾였죠. 안 꺾였네. 그냥 사니까. 잘 서 있네. 요거 볼 분할돼 있네. 오. 이뻐. 재경님 봐봐. 날렸어. 흥분한다. 아니 저기 요거 회색이랑 하얀색이랑 마스크가 지금. 저거 MG에도 안 해주는 거 같구나 저거. 진정해. 진정하세요. 이쁘다. 괜찮네. 오, 상상 이상이구만. 잘 나왔다, 진짜. 몰트 떨어지겠다. 와, 여기 볼에 이 겉에 회색까지도 분할이 되네. 아, 근데 얼굴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얼굴 진짜 예쁘다. 또 힘을 왕창 주셨네, 이것도. 꽉 쪘네. 괜찮다. 아하. 버스터 소드까지. 아, 나 저거 지탱한다는 게 신기해. 그니까요. 저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저렇게 들기가 힘들어요. HG도 안 되고 MG도 잘 안 돼요. 아참, 저거 그냥 뒤로 쏠리거나. 맞아요. 그리 얘기 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잘 저 포즈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조립하실 때. 그러려고요. 네. 액션은 정하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야 프레임 괜찮다.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네네네. 아! 저기 왼쪽 다리에 게이트 제거 안 했어요. 허벅지. 그런 거 보지 마 좀. 왜 보이잖아. 넘어가. 프레임은 일단 더블로 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더블로 거예요? 네, 엑시아 건 아니고? 몸통 외부가 좀 바뀌었네요. 몸통의 프레임 바깥쪽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은 지금 더블로 거 갖다 썼다는 거의 그렇죠. 아예 그런... 프레임 그 어드밴스드 조인트라는 그 방식 자체를 더블로 거과 동일한 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 얘 나오네. 이게 리바이브가 나오네. 200번. 100 제 뒷부분에 보이시나요? 넘버 200.
HGUC 200번을 장식하는 백식 리바이브입니다. 근데 저것도 코팅 나오는 거 아니야? 코팅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야죠. 잘 봐요. 뭐 옷에다가 떠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잘 봐요. 잘 봐요. 런너! 지금 런너 전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설명은 여기 밑에 안 써있거든요. 그냥 카메라 아이가 MG처럼 MG2.0처럼 붙여있다. 네, 이렇게 그냥 바이저 형태 듀얼 아이 형태 된다 그러는데 저 위에 런너를 왜 보여줬겠어요? 언더게이트가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러면 코팅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팅은, 거네. 코팅은 뭐겠습니까? 한정판이죠. 한정판이죠. HG100식하이 나오나요 그러면? 어? 금빛 백식 하이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만들면 얘 백식 나오는 거야? 덜덜합니다. 나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해줄지. 한 달이면 실망시키지 않아. 한 달이면 실망시키지 않아. 런던